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. 간만에 하네요, 간만에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요즘 떡상하는 핫도그 TV 공기동이라고 합니다. 핫도그 TV는 정설이 있어요. 공기동이 욕을 먹어야 잘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나는 욕 먹는 거에 그냥 체념하기로 했어요. 내가 욕을 먹어야 사람들이 진짜 조회수가 높아. 제가 욕 먹은 영상들 보세요. 조회수가 다 높아요. 앞으로도 욕 먹는 활동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뭐죠? 네. 오늘은 딱딱대 말랑. 저는 네. 교정을 해가지고 이빨이 좀 아파요. 딱딱한 거 먹으면 어우 저는 못 먹어요. 딱딱한 거 되게 싫어요. 이빨 튼튼하세요? 저 그때 건강검진 할 때 들었잖아요. 에이뿔뿔 이빨. 그럼 딱딱한 거 좀 먹어줘요, 친구를 위해서. 그러면 조회수 떨어져요. 내가 말랑말랑한 거 갖고 또 널 존나 괴롭혀야 조회수가 올라간다니까. 그게 정설이라니까. 그래서 오늘 어떻게 정해요? 자, 오늘의 게임 네. 딱수마, 울렁수마 맞춰보세요. 육안으로만 보고 오케이. 만지시면 안 됩니다. 네. 딱 보면 알죠? 가위바위보. 아씨 색깔은 조금 비슷한데 요게 좀 진한 감이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. 약간 멍이 들어있어요. 이 물렁이들은 좀 멍이 들어있거든요 원래. 네. 자 이거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이게 물렁이야? 만져보세요. 그래서 떡상 갑니다. 오늘은 물렁. 저는 딱딱. 자, 첫 번째 음식 주세요. 네. 오 이야! 이거 뭐야? 아 오돌뼈. 어, 네 소고기. 와 맛있겠다. 이거 완전 그럼 부드러운 소고기예요? 자 갑니다. 우와 소고기 많이 익히면 안 되는 거 알지? 알지. 맛있지? 우와 물소리 나는 것 봐. 야들야들 말랑말랑해요? 와 와 내가 봤을 때 1뿔뿔이야. 야 한 번에 구워봐. 응? 띵동 한 입만 제발 한 입만 안 할래만 안 나오는데. 오! 근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상대가 섞어서 해주잖아요. 근데 아. 나 걸렸을 때는 네가 섞어갖고 조... 알았어. 뭐 쥐 분리할 땐 또 성의를 보여봐. 성의를 보여보라고? 어. 왜 내가 내가 맨날 욕 먹으니까 호군 줄 아나. 한 많이 줬다. 어? 어? 많이 줬어 여러분? 예? 네? 아니 또 욕할까봐.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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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요 녹아. 진짜 부드러워요. 오돌뼈. 야, 이거 죽으려 그래. 매워. 아, 소리 질려.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받아서 원래 마이크 하나였는데 마이크 두 개를 차고 있어요 지금. 보여주세요. 1인 1마이크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생생한 사운드로 여러분들에게 현장음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음식 주세요. 다음 음식 뭐예요? 푸딩과 엿. 엿이요? 난 푸딩이에요? 엿이 아닌데요? 그릇을 누가 갖다 놓는데? 와. 푸딩 먹어봤냐? 푸딩 무슨 맛이야? 몰라. 와 뭐야?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 맛이야. 지금 나 완전 비싼 소고기 먹고 다음 음식 먹는 에피타이저 먹는 느낌이야. 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렇게 팔아요? 먹으면 안 되는 거네? 이빨 나가니까? 이빨 나갈 수 있어. 먹으세요. 아, 나 진짜 왜 이빨 나가는지 알겠어. 그러니까 딱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윗니 아랫니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입을 못 벌리게 만들어. 너가 안 건장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, 먹어봐. 건장한 챙겨놔. 아. 아. 아참 야하다. 아 야한 게 아니라 고통이라니까. 여러분 진짜 건장한 청년이 먹어봤는데 안 됩니다. 이거 이빨로 먹으면 큰일 나요. 이거 이거 어느 거 됐어요? 물 어때 푸딩이? 이거 사람들 궁금해 하지 마. 물어보지 마. 뷔페 가면 다섯 개씩 넣고 하나 먹고 네 개 다 버리죠. 하나씩만 드세요. 아, 너 왜 까놨어? 아, 뷔페 가서 이거 자꾸. 너 오늘 집 뷔페? 음식물. 급해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. 아이씨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. 아 알았어. 다섯 개 또 갖고 하나 넣고 네 개 버려. 알았어. 급해하냐고 어디 됐지. 오케이. 아 잔소리. 아, 우리 집 부패했다. 우리 아빠 부패 교수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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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그럼 농담인 거 아시죠? 네 우리 아빠니까 장난친 거예요. 자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. 우리 아빠 청룡 결백합니다. 목미. 자 이거 일단 매시고요. 그냥 헤어맨처럼. 어 나도 할 거. 뭐라고요?
카스테라. 재현 씨는 돌빵. 돌빵이요? 통밀빵이나 통밀빵류가 밖에 오래 두면 딱딱해지는 거 같아요. 도구로 이런 걸 줬어요. 빵 먹으라고. 야 이거 먹어야 깨지겠다. 형 대봐, 한번 대봐. 잠깐만. 이걸 먹는 방법이 있어요? 상담되나 봐요. 아 저는 길 가다가 배고프면 돌멩이도 주워 먹고 그래요. 네. 저 같은 경우는 바퀴벌레 보죠? 네. 잡아서 이렇게 넣어요. 맛있어? 네, 단백질 덩어리. 근데 제 스타일 아는 분들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. 맨손입니다. 이렇게 손날로 치라고요? 네. 깨지겠냐? 야 깨지겠어? 아, 내 손날이 깨지겠는데? 오 전문가 같아. 오 파이터! 파이터 느낌 나는데. 참고로 삼손 태권도 파란띠 출신입니다. 둘. 오. 오. 오! 깼어! 삼손. 다음. 오. 2단계. 아이씨 코너 왜 타는 거야. 괜찮아. 너무 세게 쳐줬어. 저희 뭐라는 거 같아요?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장남자가 한번 보죠. 장남자가 한번 보죠. 동남자는 아, 머리도 깨거든. 아이! 와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안 깨지네. 오. 빨리 되는데요? 와 무슨 빵을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냐? 자 이거 끝이에요? 빵도 이렇게 쉽게 상남자처럼 깨졌잖아. 그럼요. 아니 보셨죠 아까. 더 딱딱한 게 나와도 못 깨지겠죠? 뭔데요 마지막? 마지막에 저희가 맛있는 과일을 하나 준비했어요. 네. 특별히 이거는 두 분이 같이 사이좋게 드시면 돼요. 뭐야 이거? 우와! 우와! 응용알이야? 코코넛이야. 아 진짜 집에서 이거 우와! 코코넛으로 깨고 코코넛으로 깨잖아요.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떡해. 이거 적당해야. 아, 이거 부러질걸요? 부러져도 돼요? 상관없죠?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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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는데? 아 약점이 있었네. 이거 약점을 틀렸네. 이렇게 쉽게 성공? 재밌는 거 알려. 귀에 대고 흔들어봐요. 우와! 오! 이어폰 껴보세요. 오 너무 신기해. 내 각이 안 나와. 엄청 단단해. 정준하가 그렇게 먹었잖아요. 염불려 염불려. 만년년년님 부처님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. 저건 기숙해 아니야? 이거 끼리 맞으면 어떻게 돼? 될 것 같은데? 안 돼 안 돼 안 돼. 됐다. 맛있네. 자자 맛있어 맛있어. 잘못했어. 됐어 갔지? 지금 다 됐어 다 됐어 됐어, 됐어. 나온다 나온다. 자 가자. 아, 아빠. 자 가자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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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. 오 어디 넣어. 오 맛있겠다 너 근데 맛있겠다. 오케이. 입으로 들어간 거보다 콧구멍으로 들어간 게 더 많아 솔직히 말하면. 아 이 새끼 신났어. 잡아줘. 자 먹어. 아 씨. 네 그만하자. 자 여기 뭐 아 존나 현타 왔는데요 여기까지. 야 마무리 네가 해라. 이렇게 말랑대 딱딱 코코넛 깨기 콘텐츠를 해봤는데 기계적인 거죠 촬영을? 어? 코에서 나오잖아. 코에서 코코넛 나타납니다. 코에서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.
말라고 하신 분인데 이러거든요.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각자 오빠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. 시작. 감사합니다. 뜨겠습니다.